메르스 감염 환자가 늘면서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휴업을 하거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줄을 잇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0일. 이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일 국내 첫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고 감염자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교와 유치원 200여 곳이 휴업에 들어갔고 광주와 부산에선 학교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메르스 감염 예방과 수학여행 자제 등을 지시했지만 현장의 대처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학교에서 예방 같은 건가요? 선생님께서 뭐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 있었는데 딱히 뭐 종이 같은 거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도내 고등학교 세 곳이 수학여행 중이거나 막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한 학교는 경기도 등 메르스 환자가 집중된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7시 반에 출발하는데 공무원이 선생님들 출근해서 열어본다니까 라고 오전 중에 온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수학여행 실시나 취소 여부 등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위기 상황 대처를 학교장 재량에만 맡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요, 초등학교는 가장 기한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려면 공문을 발송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 속에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